네, 이어서 이제 레드 슈즈 댄스 A 파트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 마지막 부분에 여기죠, 여기.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연주했죠? 그다음에 하고 손을 이제 딱 버렸어요, 손을, 그죠? 조금 화면을 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만. 네. 자, 그 다음 이제 끝났어요. 따라따 하고 손 버렸네요. 자, 그 다음 이제 A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 파트를 보니까 처음에 0이 나와 있어요. 0. 0. 자, 여기 딱이 녀석은 지금 앞에서 마지막에 연주했던 1번 줄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줄을 자신감 있게 빵 하고 쳐주세요. 통 살짝보다. 그 다음에 저는 엄지를 여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 요것도 쉽게 가는 거. 레드 슈즈 댄스를 몇 개씩 끊어가자. 4개씩 끊어가자. 사실 모든 노래가 한 개씩, 두 개씩, 네 개씩, 여덟 개씩 끊어서 연주하면 쉽게 악보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쳐주고요. 그다음에 엄지로 또 왼손도 엄지 2번 누르고 오른손도 엄지 2번 쳤어요. 엄지로. 그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을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빵, 둥다 이런 식으로 끝났죠. 자, 뒤에 있는 이제 4사는 2번, 3번으로. 그래서 6번, 2번을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을 버리면서 그 다음에 0을 땅 쳐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을 1, 2번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요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훙, 따단, 따단, 따단.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 연결할 때요 마지막에 0이 다음 마디에 가기 전까지 울림이 딴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여기 4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디에서 요 4까지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화면상 여기가 11번째 마디인데 왜두 번째 마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화면에 보이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이제 해가지고 얘도 어떻게 해요? 4개씩 끊어 보세요. 박자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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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딴. 제가 알기로 여기 0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 딴, 따단. 이거보다 저는 여기 0을 안칠 겁니다. 딴, 둔다. 이게 맞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앞에 마디부터 둠, 따다, 띵다, 뜬다 해놓고 딴, 둔다. 그래서 4는 3으로, 2는 1로. 여기는 X 해버리세요, X. X. 딴, 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손가락이 옆으로 빠지면서 여기 1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1을 딱 잡아주시고, 2는 2번 손가락으로. 1, 2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1, 2 쳐놓고, 0친 다음에, 다시 한번. 손가락이 내려가서 다시 1, 2, 그다음 새끼손가락으로 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요래 합쳐보면요. 근데 이제 셔플을 넣어야겠죠? 식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왔어요. 악보의 디테일을 좀 많이 바꿔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풀링을 하라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전 풀링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풀링 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끝났죠? 4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저는 여기 2를 잡을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마디 했어요. 이제
풀링이 여기가 아니고 요 다음인데 그죠? 2에서 0을 풀링을 해주세요. 풀링. 그래서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쳐도 되고 풀링해도 좋고 그 다음 4번, 3번 손가락 잡아주고요. 여기 순간적으로 1번 손가락이 둘둘둘 요 4, 3, 2번 줄을 발에를 딱 만들어가지고 요 녀석들을 세트로 쳐주는 거예요. 둔다둔다 이런 식으로 띠다 천천히 띠다 둔다 둔다 이렇게 발에 잡았던 손가락이 이제 네 번째 마디에서 순간적으로 2로 빨리 가서 이런 느낌이네요. 하나 둘 엄지로 올려서 2 두 줄 치고 저는 엄지로 또 가요. 그래서 2와 3은 엄지로 가는 거죠. 띠다 둠다 둠다 그 다음에 2하고 4는 1번 3번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띠다 둠다 둠다 띠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연주를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둠다 따 띠다 띠다 아이고 조금 헷갈립니다. 따디따디따디따 네, 이런 식으로 따디따디따디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마디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아마 A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해보면 또 방금 위에랑 똑같은데 6번, 1번을 동시에 쳐줘야 되네요. 빵따디다디다 하고. 여기까지는 위에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요. 여기를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5, 5, 7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엄지로 좀 잡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5, 6, 7 그 다음 엄지로 7 그래서 여기에 앞에는 5, 6만 치고 뒤에 7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사실 7을 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손 버렸죠. 이제 빵 0, 0 빨리 내려와서 1 눌러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네, 그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주시면 A 파트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끝에 보니까 도돌이표 있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냥 한 줄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A 파트를 이렇게 한 번 더 이만큼 연주하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번엔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가로 1번이 있으니까 이제 가로 2번 찾아가는 거죠. 2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가 2번 같습니다. 2번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네, 여기로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세 마디만 치고 여기로 넘어와서 으따가 따따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겠네요. 이거. 이거 이거구나. 하여튼 이런 연주가 B 파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A 파트를 한번 네,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B 파트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